안녕하십니까. 8월도 열심히 차 팔러 다니는 차 파는 사람들의 홍현씨입니다. 자, 여기가 공사를 지금 짓고 있어요. 언제 완공이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소음 때문에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판매한 차량 BMW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차량 X3나 X4 생각나실 겁니다. 일반 X4보다는 조금 더 높은 사양, 그렇지만 X4 N 컴페티션보다는 조금 더 낮은 사양인 오늘의 차량 바로 X4 M40i 지금 만나러 가시죠. 원래 X4 차량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귀하지 않다. 왜냐? 온라인 에디션이 풀렸기 때문에 물량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오늘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X6 M50i와 같이 조금 더 하이 퍼포먼스적인 그런 성능을 뿜어내는 X4랑은 조금 다릅니다. X4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직렬 6기통 3000cc에 387마력, 거기다가 51토크. 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물론 가솔린 엔진입니다. 오늘 판매한 차량 외장 색상 보시면 블랙인데요. 이 차량은 지금 소피스토 그레이, 블랙,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인기 색상입니다. 겉모습만 조금 봤을 때는 일반 X4랑 뭐가 다를까? 라고 의문 가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요. 뭐가 다른지 오늘 홍MC가 알려드릴게요. 전면부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나 이제는 BMW만의 상징이죠. 이 커다란 키드니 그릴. 근데 여기가 크롬이 아니라 블랙입니다. 이것이 바로 M40i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여기 와우 M 퍼포먼스라고 적혀져 있는데 원래는 이게 없었다고요. 이번에 조금 생긴 거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원래는 다 크롬이 들어가야 되는데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되었다는 점은 조금 일반 X4랑은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쿠페형 차량답게 여기 보이시죠? 이 C플러 부분 딱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리고 이 윗부분, 이런 루프 부분도 블랙 하이그로시 사용했고, 사이드미러도 원래는 이 색깔이 아닌데 여기도 다 블랙 하이그로시, 창문 틀도 다 블랙 하이그로시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M, 고성능이라는 거죠. BMW에서 M은 고성능을 뜻합니다. 벤츠의 AMG와 같은 그런 성능이고, 휠 보시면 정말 커 보이죠. 이게 21인치 휠인데 캘리퍼도 이렇게 레드로 들어가네요. 원래는 이게 파란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도 M 퍼포먼스 패키지가 추가가 돼서 이렇게 캘리퍼가 바뀐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 휠 정말 크네요. 자, 그리고 후면부 한번 보실게요. 야, 근데 후면부는 진짜 이쁘다. 이게 안 이쁜가? X4는 전면부보다는 후면부가 훨씬 이쁜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요거. 이게 사각 머플러인데 원래는 이게 사각이 아니라 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M40i 고성능이다 보니까 이렇게, 야, 이것도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안에도 백이 그대로 있고, 특이한 거는 여기 BMW 마크를 누르면 트렁크가 오픈 열린다. 안쪽에 공간은 조금 넉넉한 것 같고. 자, 실내 한번 볼게요. 빠르게 보죠. 실내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는 전형적인 BMW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계기판 보시면 조금 다른 게 M40i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M마크 다 장착되어 있고요. 이게 조금 일반 X4랑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뭐 추가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자, 이게 X4 M 컴페티션, 뭐 M4 요렇게 가시면 여기가 유광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리얼 카본은 아닌 것 같습니다. M 핸들 적용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블랙 하이그로시가 조금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기스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지문도 정말 잘 묻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조금 디스플레이가 많이 조금 작다는 점도,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실내를 X6 M50i와 조금 비교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X6 M50i에 비하면 조금은 너무 단조롭다. 이게 과연 M40i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맞을까? 실내적인 퍼포먼스는 조금 성능에 비해서는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시트가 모카 시트거든요. 지금 제가 항상 뭐 블랙 시트는 좀 칙칙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카 시트도 제가 자꾸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칙칙하고 좀 칙칙한
BMW에서는 꼬냑이나 아이보리시트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자, 뒷자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쿠페형 라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열의 이 헤드룸은 조금 비좁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레그룸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보통 키가 2m 이상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요 정도면 충분히 넉넉하다. 이렇게 뒷자리 2열도 공조 시스템 조절할 수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USB 포트도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내려볼게요. 이런 부분은 조금, 방 보셨죠? 헐거운 거 조금은 아쉽지만 우리는 이런 M40i의 차는 성능으로 봐야겠죠. 배기 한번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오늘의 고객님께서는 저를 조금 힘들게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20대 초반에 고객분이신데 아버님의 법인 사업장을 좀 물려받으셨어요. 의류 매장 그리고 카페, 이 두 가지를 물려받으셨는데 조금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대출을 조금 크게 받으신 상황이었고, 처음에는 중고차 할부로 캐피탈 네 군데에서 부결이 나셨습니다. 우리 한 달에 네 번 이상 조회가 들어가게 되면 과조회, 즉 프로드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조회를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한 달을 다시 기다렸다가 단 한 번 만에 조건부 보증금 15%의 승인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께서는 5%만 부담하시고 저 홍현 씨가 10%를 부담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려서 오늘 이 차량 출고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 바깥에 세워놔서 어제 작업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조금 빗물 같은 게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세차 한 번 더 해서 우리 고객님께 출고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역시나 솔라가드 퀀텀 프리미엄 썬팅 해드렸고요. 유리막에다가 PPF 그리고 가죽 코팅까지 서비스로, 트렁크 사은품은 법인 사업장으로 택배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엑스포 M40i의 재고는 아직은 조금 넉넉한 편입니다. 뭐 블랙 색상부터 화이트 색상, 소피스토 그레이 이렇게 넉넉하게 있으니까요. 이 차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는 구매 예정이신 분들 어디에 연락 주시면 된다고요? 차판한 사람들의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 이 과정을 리스 그리고 렌트 두 가지만 하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리스 렌트는 어디서 하면 된다? 차판한 사람들에서 하시면 됩니다. 덥네요. 끝!